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번 특강 자료 한번 자 2페이지부터 한번 잘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으니까 야 요번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간단하게 다음 주는 조금 좀 연장해서 이제 뭐 한 4시간 정도 조금만 해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재정 목적 아래쪽에 용어나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은 항상 매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재정 목적도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별표 두 개만 꼭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거기 출제처럼 재정 목적이 옳은 것은 박스에다가 내서 시험 문제 분명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거 약간 유사할 건데 자, 분명히 좀 틀린 것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크게 보시면은 자, 직접 목적의 전문성을 어떻게 하겠다. 저걸 또 부동산업에서 두 번째를 많이 속입니다. 뭐를 잘 되라고 어떻게 하겠다. 여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출제원들은 두 번째를 많이 노릴 겁니다. 세 번째는 거창하다. 뭐에 이바지.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 교재에서도 바로 나올 겁니다. 뭐 객주거간 중요할 건 전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가로 1번에 이제 전문성 무엇일까요? 전문성을 어떻게 하겠다. 요 재정 목적은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첫 번째, 누구의 업무냐? 여기도 정말 헷갈립니다. 그냥 공인중개사인가? 개업 공인중개사인가? 근데 오히려 개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맞습니다. 거기 공인중개사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정말 일부 모의고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해놓고 왜 틀렸기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개업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다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개업만 알고 시험 끝나면 이제 잊어먹을 거냐 이런 소리 때문에 공인중개사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개업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다라고 해놨으니까 개업 X 겨누시고요. 뭐 뒤에는 속일 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리고 뭐를 올려보겠다고요? 전문성 그리고 자 전문성 근데 재고가 맞을까요? 근데 육성이 맞을까요? 전문성을 재고하겠다. 저 재고가 맞습니다. 중개업 잘 되라고가 육성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옆에 있으면 꼭 헷갈려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 재고. 전문성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재고. 요거 육성은 맞지 않습니다. 육성도 꼭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중개업을 잘 되라고 도와줄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육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뭘까요? 가로 2번. 근데 첫 번째 앞쪽에처럼 부동산업인가? 부동산 중개업인가? 부동산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 자, 부동산업이라고 하면 아예 안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두세 번 나와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그래서 중개 하나만 자, 부동산업에는 너무 많습니다. 매매 건설 토목 막 임대 분양 아주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셀 수도 없을 겁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중개 하나만 그리고 건전하게 첫 번째 여기는 지도 육성은 옛날에 잠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빼버렸습니다. 자, 지도 아니고 세 번째 볼까요? 뭐라고요? 육성. 자, 여기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업 X고 지도 육성도 X고 지도는 아예 없고 갑니다. 지도 뭐 끌고 갈 거냐고 갑니다. 도와줄게 육성이라고 이제 업되게 육성 기원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많이 속여볼 겁니다.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국민의 재산권 보도 2005년 전에는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국민경제 이바지 뒤에 겁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정말 다 유사해 보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1번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또는 이 법은 그럴 거고요. 부동산업을 벌써 이상하고 건전하게 또 지도는 왜 있냐고 입니다. 지도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였다. 내 눈에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아직 정리가 안 되셨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완전 이상합니다. 그냥 살짝 빠졌습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중개에. 중개가 지금 빠졌습니다. 허전하고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목이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지도 육성이 아니라 그냥 육성만 이렇게입니다. 육성만.
이라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알겠다 그러면 한 문제 풀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얘기 아예 없어져 버렸고 저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가면 있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없고 게입니다. 부동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일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그렇냐 게입니다. 목적으로 제정을 하였다. 이렇게 법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그다음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따로 떨어지면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저런 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금방 위에 보셨잖아요. 세 개 말고는 없어기입니다. 이건 소설이요라고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여섯 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올해도 이제 예경 가면은 1번에 용어 해가지고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매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중개 볼까요? 중개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물건 가지고 와야 되고 가지고 온 사람이 뭐라 해야 되고 입니다. 그 권리를 민법 등에서 배우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왔다 갔다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중개 사무소 없고 등록 관청 없고 중개 보수 없고 3요소가 뭐냐고 옛날에는 물어봤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개 대상 먼저 3번에 나올 거고요. 토지 건물에 대하여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제 여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의 이럴 건지 첫 번째처럼 아니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이제 많아서 못 쓰겠다 그 밖에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물권은 다 뒤에다가 몽땅 몰아놨습니다. 그거 다 쓰면 세월 다 갑니다. 그입니다. 아주 숨 할딱할딱 거릴 겁니다. 여기는 매매교환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 정말 저거 치사하게 그 밖의 권리를 살짝 빼버리고요. 기출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임대차의 아주 못 들여서 아주 안달입니다. 자 임대차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채권 판매한 배우니 물권표비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더만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밖의 권리 권원까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또 이제 문장이 짧다 그러면 뭐 빼먹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뒤에 그 밖의 권리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중개업 내용 한 문제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올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25일 때 나왔었던 문제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자, 중개, 누가 찾아올 거고, 돈을 받을 거고, 밥 먹듯이 할 거고, 라고 해서 이제, 저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을 유지 못 합니다. 그죠? 중개업 하면서 돈 없으면 사무소 월세도 내기가 어렵고, 손님도 한 개도 안 오고, 이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중개업 보실까요? 한 글자가 많아서, 사요서. 자, 먼저, 청약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라고, 다른 사람이 뭐요? 의뢰. 첫 번째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등록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등록 없어도 밥 먹듯이 하면 돈 받고, 중개업이요. 교도소가 3학년 3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를 받았고요. 요 보수 받고 두 번째 반드시 보수 받아라. 뭐 보수 받을 것을 약속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최근에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무상도 중개업이냐 이런 소리입니다. 자, 보수를 받고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약속도 요구도 중개업은 아니고 금쟁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초과해서 받겠다고 요구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몇 표 볼까요? 중개를 하는 것도 뭘 빼버렸죠. 중개를 하는 거 말고 저 업, 그죠? 업 뒤에는 중개를 몰려 업으로 마음이 막 급하니까요. 중개하는 거 그러면 맞았다 하고 뒤통수 맞았는데 라고 생각을 못하고 계십니다. 공법 빨리 풀어야지 아무리 빨리 풀어도 그러다가 이제는 또 오는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급해도 막 개수를 세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의뢰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 네 개가 나왔나 분명히 째려봐야 됩니다. 아니면 또 거기다 뭐 다섯 개가 나오고 이러면 또 뭘 또 덧붙여놨대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주 못 들어뜨려서 안달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대로 배워야지 가서 사고 칠 거니 그입니다. 돈 부러지다가 평생 빚 갚는데 헐레벌떡 이러니까 안 되니까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아주 훈련을 아주 엄격하게 시킵니다. 중개를 업으로 뒤에 있는 게 맞습니다. 정말 딱 네 개 나왔습니다. 의뢰 그리고 보수 중개 그리고 업으로 게입니다. 계속 반복성 한 번만 받고 그게 중개업이냐라고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왔었다. 판례도 나왔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길어지면 이상한 소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보실까? 이 법에 의하여 뭐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첫 번째처럼 여기 맞을까요? 두 번째처럼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을 했죠. 입니다. 그럼 벽에다 뭐 걸어놨겠네. 그리고 수행하고 보조를 하고 있다고요. 다 엉뚱한 소리를 났죠. 앞에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 자, 뒤에 거, 그놈들 아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격 취득해서 등록했다? 그럼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다. 그입니다. 부칙은 자격증 없으니까. 수행한다, 보조한다? 아니다. 장롱 속에다가 자격증 고의 매셔놨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격증만 취득하신 분. 그리고 자, 이제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볼까요? 근데 자격증 얘기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고, 특수한 법인도, 농협 등도 자격증 없는 사람도 역시 농지만, 산림만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첫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정말 뭐 작년도 시험 문제도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입니다. 자격 취득하여 부칙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뒤에 거 맞았죠. 뒤에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되고 저것들이 뭐라고 우리 속일 건지 약간씩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서 열심히 생각해야지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길목이 안 보이면 안 풀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일까요? 소속하고 중개보조는 정말 많이 되고요. 제일 많이 내. 답도 여기서 돼. 그입니다. 답이 딱 된다는 게 바로 느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면 맨날 답이 된 놈이 꼭 답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볼까요? 누구한테 붙어있다. 소속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는데요. 뭐 수행 못한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고요. 근데 가로꼴 보셔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도 소속에 포함이 될까요? 제외가 될까요? 그 가로만 딱 그죠? 여기는 포함이 맞습니다. 저걸 또 제외해놓고 외틀력에 그 가로만 살짝 바꿔놓고 외틀력에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문장 나올 건데 그럼 임원 사원도 소속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포함되니까 이다. 이제 문장을 살짝 바꿔서 맨날 포함제에 내니까 이제 다 한다고 또 이제 살짝 바꿔서 냅니다. 응용해서 냈습니다. 포함이다. 포함이니까 이다. 임원사원도 소속이다. 그래야 됩니다. 거기 들었으니까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고행 계약서 써도 괜찮고 확인설명해도 괜찮고 다 해도 괜찮고 사장님 뭐 없어도 괜찮고 6시에 몇 건 썼냐고 물어보기만 하면 좋고 그입니다. 종업원들은 사장님 없으면 살판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개보조 보조만 해야 됩니다. 보조 그입니다. 계약서 쓰면 은 3학년 3반간 그리고 사장님도 양도대여로 1학년 1반간 둘이 나란히 손잡고 청송교도소 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요. 자, 여기다 이제 아닌 자, 요걸 자꾸 빼먹는데 요즘은 거긴 또 써놓고 뒤에다가 뒤통수 치면서 또 안심을 시킵니다. 아닌 자로서 나와야 되고요. 아닌 자, 둘 다 고용인인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개업공사 업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수행해라. 보조. 자, 둘 다 동그라미 놓으시면 안 되고 보조만 하는 자, 보조원 그랬으니까 보조만. 옆에 볼까요? 확인 설명서 거리에 와서 확인 설명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수행입니다. 해봐봐 겨둬서 기운실입니다. 요즘 일반인들이 잘하니까 벽부터 먼저 보고 엉뚱한 소리 해대면은 녹음에다가 나중에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이제 신고하면 돈 50만 원 나온지 몰랐어요. 신고 안 하지. 알면은 아주 그냥 나 사무소 쑥대밭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입니다. 저 매매기 할 것도 아닌데 저거 무등록이요. 신고하려고 나중에 난리가 날 겁니다.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그럼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야, 그 정도니까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6개나 있는데 한번 그거 한번 잘 보실까요? 자, 1번. 계속 틀렸다가 자, 28일 때는 맞는 문장이 나왔다. 오늘 또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뭘로 판단하는지. 자, 첫 번째 볼까요? 근데 중개업은 종합이 맞습니다. 목적도 보고, 횟수도 보고, 객관도 보고,
둘 다 종합적으로. 그래야 이제 중개업이 안 이상한데, 중개는, 중개 행인지의 여부는, 자, 먼저 첫 번째는 주관적인 의사로. 우리 시어머니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문장이고요. 주관적인 의사로. 여기다 해놓고 이제 뭐 중개 의뢰인을 생각하는지 뭐 주관적인 의사로입니다. 뭐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엉뚱한 소리 막 써놨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처럼 객관적인 사정으로만 판단할 건지, 아니면 둘 다 묶어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건지, 뭐가 맞을까요? 객관만, 그죠? 객관적인 사정으로만 판단합니다. 8대가 그래 라고, 두 번째는 객관적 사정, 주관적으로 해서 안 되고, 둘 다 합한다는 종합도 안 되고, 입니다. 이런 문장은 꼭 조심해야 되고, 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나 2번 보실까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 삼천포 갑니다. 중개업을 영위를 하는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영위한다고요? X. 그냥 자격 어쩐 자, 취득한 자, 취득한 자입니다. 이런 소리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알 것 같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귀에 딱지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업하는 사람은, 자, 여기 이제 자격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사람, 그리고 법인에서 대표자도 자격자니까 법인인 사람이지, 여기는 영위하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취득한 자, 게임다. 뭐 교육받아야 자격증 나온다? 아니다. 합격만 하면은 한 달 후에는 자격증 나온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합격자 발표,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일 다 이미 발표해놨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중개업이란 그랬습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이 의뢰에 의하여, 첫 번째는 잘 나왔죠. 근데 보수무에 상관없이 또 무슨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은 또 빼먹고 아주 그냥 엉뚱한 문장만 막 다 써놨습니다. 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완전 이상하다. 입니다. 의뢰만 맞았다. 입니다. 보수 유무에 상관없이 그냥 보수를 바꿔. 그죠? 보수 유무, 무는 아예 빼버립니다. 무상은 중개업이 아니역입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등록을 하고는 저기 개업에서 나옵니다. 개업. 등록 안 해도 밥 먹듯이 하면 중개업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그래야지 또 업은 어디다가 출장 보냈냐? 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너무 말이 안 되고 입니다. 시험장 저렇게 그냥 심하게는 안 바꿔줄 거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컨설팅. 컨설팅이면 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보만 제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바꿔봐봐. 용도 변경입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거 개발행위 한번 허가 받아갖고 한번 집도 지어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집 지으면은 세금이 싸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면은 여기는 자, 별도 합산으로 해서 사업용으로 아주 싸집니다. 건물 지어라. 공을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아주 부담돼 갖고 이제 요번에 되면 아주 죽어버릴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벌써 9월은 나왔을 거고 토지는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창겨울에 창겨울 맞을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컨설팅에 부수했던 중개행위는 중개업 또는 중개가 이다 아니다.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자, 요거 이이다. 라고 해서, 자, 부수에도 컨설팅이 이제 99%입니다. 정보 제공이니까 중개가 아닌 것 맞다는 겁니다. 보수 0.9도 없습니다. 근데 중개행위에 부수가 됐다는 겁니다. 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이다. 판례가 보기 나름이니까 또 왜요? 그러면 안 되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이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 밥 먹듯이 해봐봐. 교도소 보낼 거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볼까요? 초과의 보수를 받거나 요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면 아니다. 뭐 그죠? 아니다가 맞아요. 요것도 이제 아니다. 그냥 받고 그랬잖아요. 저 두 번째 보수를 받고 받으라고 했지 요구만 했다. 약속만 했다. 초과해서 받기로. 초과해서 받으면 이제 금쟁이에, 여기는 1학년 일반에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약속만 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는 것이 판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을 제대로 해석했구만. 맞습니다. 아직 안 받았으면 문제 안 삼을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요구를 안 해도 이제 초과해서 받았다 그럼 이제 교도소 보내버릴 거고, 부도 처리도 교도소 가는 거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까지 중개 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자로서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안심을 시킵니다. 현장 안내나 현장 안내도 맨날 운전만 하니까 맞기는 맞아요. 근데 갑자기 확인 설명서 작성, 그게 보조니 그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등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때 잘 나가다가 엉뚱한 소리가 딱 한 문장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해라.
일반 소문, 일반 소문이라고 해야 됩니다. 모노 확인설명서 작성, 그러다가 3학년 3반이구만. 딱 한 번이라도 계속해 볼 목적이 있다고 중격으로 3학년 3반으로 문제 삼습니다. 무등록으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도 X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중계대 사물이 뭐 반드시 나오고요. 법에서 토지하고 건물 두 개, 시행령에서는 잘 안 하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세 개, 이제 어디냐고 한 번도 안 물어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물건들은 법에 있어, 시행령에 있어, 국토교통부령에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갖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가려볼까요? 요건 이제 어렵지 않게 저렇게 박스 문제처럼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장소적인 이게 대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매년 나오고요. 입주권, 분양권, 그놈도 그냥 나오면 올해도 이제 감히 시험 문제 나와 있을 겁니다.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일까요? 토지 일부도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자, 매매 미움자도 없고 전환권이 지우자도 없습니다. 해당한다고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이제 임차권 다 일부도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일부면 도면으로 그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저기만 전세권, 저기만 바로 지역권, 저기 통로는 저기만 해갖고 그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 뭐 설계사 사갖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뭐 지적고 떼갖고 대강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근데 이번처럼 매매나 그리고 저당권 설정은 일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100평인데 50평만 등기하겠다고 분필 절차도 안 거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막 청약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법률을 배우잖아. 결혼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불가능. 안 돼. 하늘 두 쪽 놔도 등기한 사항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일부는 아무 소리 안 하면 중개는 되는데 매매나 저당권 두 개를 떼갖고 얘기하면 그건 안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도 못할 건데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보실까요? 이제 건물은 장내 건물 중에서 보실까요? 입주권. 요 입주권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 그럽니다. 아직 뭐 당첨된 것도 아니고 통장 자체가 뭐 써먹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첨되기가 그렇게 쉽냐? 그입니다. 그냥 입주할 수 있는 지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친절하게 무장 쭉 주니까 뭐 친절한 게 아니라 시간 빼앗으려고 자세히 읽어봐. 그러면 1분 안에 못 풀 거예요. 이제 이럴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입주권인가? 그리고 분양권은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동호수 받았다. 나 분양 받았다. 고스르는 저것이 따끈따끈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엄청 부럽다. 또 그럴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라를 구했나? 이제 막 그럴 겁니다. 나도 이제 되고 싶어. 그럴 겁니다. 분양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판례 나온 건데 분양 목적물이 구체화된 아파트 분양 가능한 상태 이르렀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요건 이제 말만 그냥 입주권이지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분양 가능한 상태 있으면 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저 분양권은 동호수만 정해놨지 아직은 건물도 안 지었잖아요. 2, 3년 지나가잖아요. 아파트나 지려면 단지가 커서 여기는 이미 구축화된 아파트 같으면 요거는 중개가 확실하게 되는 물건 요건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해볼까요? 중축한 건물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5층인데 6층, 7층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뭐 구분 건물이고 그러면 그냥 6층, 7층만 따로따로 분양도 할 수가 있고 그입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등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나중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법정지상권도 성립하고 그입니다. 등기하겠다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이 나고 벽이 있냐고 지붕이 있냐고 그입니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뭐 했다고 처벌하지 않지만은 죽어라고 고생해보세요. 보수 받을 수 있나 그입니다. 저것이 안 줘 그러면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건물 아니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은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는 뭐 3면으로 뭐 천막으로 쌓여 있고 이런 소리 막 나오는데 그거 읽어보고 있으면 세월내고 다가 여기입니다. 막 두 줄 세 줄 나올 겁니다. 저 그때 세차장 구조물 나오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임목을 보실까요? 임목은 수목에서 출발하니까 등록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자, 등록 원부를 먼저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기. 자, 여기 이제 등기소로 갈 겁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뭐가 돼요? 임목. 그리고 임목 등기상 증명서가 있으면서 틀리다는 게 아니라 표제부에는 임목이 표시가 돼 있고 수량, 수량.
그리고 갑구에는 임목의 소유권자, 토지 등기상 증명서 볼 게 아니라, 그리고 을구에는 임목의 제한물권을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토지하고 임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따로따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역부에 주의를 보실까요? 요즘 이런 거 잘 안 나오긴 한데, 임목의 등기번호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 어디에서도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등기상 증명서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임목이 있다는 것을 그 얘기입니다. 어디라고요? 표시. 그죠? 표제부입니다. 요것도 이제 아예 그냥 생각하시면서 표제부 그래야지. 자, 어디 가면 또 표제부 그러면 또 틀린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갑구 을구 그러면 안 되고 그입니다. 토지 등기상 증명서 갑구에는 토지 소유자만 나오고 남은 안 나오고 그 임목 등기상 증명서에 따로 있고 그입니다. 갑구 을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고가 아니다. 우리는 확인에다가 확인 설명서에 쓰는 사람 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장재단, 광업재단 보실까요? 자,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할 거고요. 아직은 기계 없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창고 같은 것까지 해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그리고 개월수를 꼭 맞춰야지, 안 그러면은 요 공장재단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아래 볼까요? 몇 개월 이내에 10월. 요 10월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도 10월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공장에만 나와요. 공장 광업재단만. 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 그리고 여기는 돈을 빌려 쓰는 등기는 아니고요. 권리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기계 등을 표시하는 등기. 그럼 무슨 등기일까요? 거기 이제 동그라미 보셔야 됩니다. 기계 등을 표시하는 표제부. 위하고 올리가 똑같지만 저기 이목에 주의하고 표제부에 다. 하는 등기가 저당권. 그러니까 말만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거리가 뭐 그 다음에는 두 개니까 저당권이라고 표현했는데 기계 등을 표시하는 표제부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엄청 많겠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의를 보실까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산의 단체니까 뗄 수가 있냐고 입니다. 이건 이제 틀린 문장 아니고 재단은 한 개 부동산을 관주하니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건 이제 틀린 문장이라 조심하시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중요해서 정말 시험장도 가봐도 다음 중에서 기억 내용 쭉 써놓고 한번 중개사물 기억인지 지긋인지 찾아봐. 요즘 몇 개냐고 절대 안 물어봐 됩니다. 이상한 게 세갖고 답만 맞추니까. 그래갖고 실무감은 사고치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볼까요? 대토권. 토지를 대신하겠다는 대토권. 택지개발지구에서. 땅으로 대신 줄게. 이게 바로 우리가 대토한다고 하잖아요. 대토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그거 굴러다니면 되겠냐고. 안 된다. 프리미엄만 잔뜩 붙고 투기나 하고.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 잔뜩 붙으면 직장 때려치우고 여기입니다. 죽으라고 고생했더니 300 받아. 이러면 이제 허탈해갖고 이제 직장 때려치웁니다. 누구는 3000 벌었대. 이러니까 이제 다 때려치우고 그 친구만 꽁무니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투자 잘못돼갖고 3억 깨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고스레 합니다. 괜히 잘못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자, 저것이 원수 같은 게 이제 나중에 잘못 소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직가 아니면 신경도 안 씁니다. 괜히 정말 그럼 큰일 나니까 그러면 안 돼. 누구 죽이고 싶으면은 그 친구 어디 이상한 데다 또 투자를 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을 볼까요? 그럼 이제 금방 보셨던 한필 토지 일부의 매매. 매매는 된다, 안 된다. 매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된다. 근데 한필 토지 일부의 중개는 된다 안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게 다 중개니까 그죠? 그거는 된다. 그러니까 문장을 잘 봐야 되겠죠. 일부의 매매나 일부의 저당권 설정은 안 되는데 앞쪽은 근데 일부의 중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다 포함하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뒤에는 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포락지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게르누스도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천. 물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절토 그럴 겁니다. 자, 먼저 자, 포락지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에다 뭐 하려고 게입니다. 거기다 집 지으려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성토 무성하게 흙이 쌓였대요. 물이 쭉 빠지고 다시 요거 이제 성토 무성하게 흙이 쌓여서 게입니다. 뭐 논에다가 성토한다고도 많이 합니다. 두툼하게 게입니다. 너무 두툼하면 그것도 이제 위법으로 문제가 됩니다. 한 60cm 넘어가면 안 될 겁니다. 성토된 포락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하천은 뭐라고요? 영원한 하천 게입니다.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병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흥국이 아저씨도 해병이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빈만 해병이 아니요. 게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하천 볼까요? 근데 하천은 중계가 된다, 된다? 안 된다. 거기 옆에 있는 거, 아, 이번은 똑같습니다. 하천, 안 돼. 그리고 업재다. 하여튼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그 물에 떠있는 선박도 안 됩니다. 항만운송 사업재단도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 일단 토수도 나누지 말아야 된다. 부동산까지만 인정합니다. 20톤 이상의 선박도 중계는 된다, 안 된다? 중계 안 된다. 그입니다. 저 위에 없구만. 저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5번 이제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뭐 성립, 그러면 중계가 안 되겠지만요. 근데 설정이 됐대요. 그 설정된 토지, 중계가 되나요? 돼요? 돼요. 그입니다. 뭐 유치권 갚아버리면 돼. 법정지상권 30년 참으면 되겠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30년 치료 따박따박 받고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거 치료가 아주 제대로 나오니까 괜찮아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하여튼 치료만 빌려면 2년 전연하고 이제 내보내면 됩니다. 계속 치료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립이 안 되지 설정된 토지는 이전이 가능하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5번에는 5.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요즘도 자꾸 나오고요. 고셔야 됩니다. 상속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되겠지만 상속된, 그러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미 돼 있으니까 이전은 가능하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처음이 안 돼.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그 권리금 얘기하기 싫으니까 막 두 줄도 써놓고, 디귿 니을 해갖고도 처음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소적 이익에 되니까 그냥 장소만 좋다고 그럽니다. 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비품,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신용, 그 다음에 거래처 등 게입니다. 장사자라면 거래처 단골 고객이 많을 거니까. 그러면 그냥 바꿨냐고. 돈은 줘야지. 그게 이제 권리금입니다. 중계가, 여기는 중계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건 영종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바뀌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예 인정받고 작업한다고, 우리도 인정작업으로 권리금 5천 받아주면 1,000만 원 땡겨도 아예 괜찮습니다. 2,000을 땡겨도 괜찮고 입니다. 알아서 하기. 그건 우리 능력이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그냥 임목의 소유권이라고 쓰는데 문제 잘 보실까요? 임목의 소유권, 나무의 소유권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구만 볼 게 아니라 어느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임목, 요거 임목입니다. 근데 자꾸 임목의 소유권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서 X 300년을 째려봐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토지 등기상 증명서에 나무가 나오니 그입니다. 토지가 나오지 그입니다.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임목의 소유권은 임목 등기상 증명서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먼 등기상 증명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보시고 아까 저 위에서 한번 봤던 문장 또 보면 헷갈려요. 임목의 등기번호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고. 그죠? 표제부. 거기다 표시해놨으니까 표제부 꼭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미친다 안 미친다 요놈 때문에 보고 있는 내가 미친다 그러면서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요거 정말 자주 냈었고요. 요즘에 또 뜸하게 안 냈습니다. 아주 잊어먹을 만하면 저것들이 네 개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 토지가 팔렸대요. 지상권이 저기 다른 사람한테 자, 처분이 됐대요. 그러면 위에 있는 임목에 영향을 미치겠냐고 안 미치겠냐고 요 문장 맞을까요? 영향을, 근데 미친다가 아니라 미치지 않는다. 그럼 나무를 다 미치면은 나무를 다 잘라야 되겠냐고 합니다. 자, 임목의 소유권자가 아주 미쳐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친다가 아니라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인은 그러면 벌채된 수목이 있을 건데 그 저당권은 그럼 이제 여기 임목은 벌채된 수목인데 벌채된 수목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그죠? 그거는 저당권은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은 미친다. 저기 이제 아주 미치시고. 내가 보니까 정말 그냥 계속 찍으시면 안 됩니다. 요건 뭐라고요? 미치지. 그죠? 요거는 미친다. 그렇죠? 미친다가 맞아요. 여기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돈을 못 받아서 이제 미쳐버립니다. 채권자가. 우리 저당권은 채권자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목이 미쳐야 됩니다. 벌채된 수목에도 미친다. 라고 해서 미친다. 자, 뒤에 거는 맞아요. 뒤에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에는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법정 지상권도 성립하고 나무 끄떡 없고게입니다. 왜 멀쩡한 나무를 다 자르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근데 저당권은 임목에
벌채들 수목에도 다 미칩니다. 물상 대비성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재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했다. 속했다 합니다. 이 문장도 어려워. 속하였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다. 그리고 떼지 말아라. 속하였다는 취지는 등기상 증명서 표지부일까요? 아니면 해당구일까요? 해당구. 해당구. 저기 이제 나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속했다는 취지를 어디서 확인하냐고, 요 두 개가. 옛날에는 단골 문제로 엄청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우리 쓰러뜨리기 아주 좋았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야, 거전세놓고 이제, 그거 이제 두 개는, 앞쪽엔 두 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도 저기 정책심의원 작년도에 이상하게 건너뛰었습니다. 27, 28은 나왔었고, 올해는 분명히 나올 거고, 뭐 등록도 한 문제가 나오고, 야, 먼저 공인지구사 시험도 한 문제는 꼭 예상해 보시고요. 앞쪽은 그냥 간단하게 나올 건데, 정책심의원은 반드시 나올 거다. 겨우는시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의 공고도 보실까요? 시험 공고를 나눠서, 이것도 뭐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나눠서, 내년도에도 나눠서 공고합니다. 딱 12월만 되면은,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 12월만 되면 공단은 다음에 아예 시험 공고를 다 우리 공인주사가 됐건 뭐 주택관리사가 됐건 다 한꺼번에 다 공고합니다. 저 같은 성질이 급해갖고 득을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언제까지는 공고해라. 자, 예정 공고 궁금한다 계획입니다. 자, 먼저 예정 공고 보실까요? 매년. 그리고 좀 짧은 달입니다. 2월 28일까지 공고를 할까요? 아니면 90일 전까지 예정 공고를 할까요? 무슨 예정 공고는 2월. 앞쪽 2월입니다. 예정. 뭐 여기다 예정일시인의 계략적일 사항이네. 이런 소리가 꼭 나올 겁니다. 예정. 그러면 2월. 2월 생각하셔야 됩니다. 90일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 공고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확정 공고를 따로 할 건데 여기 이제 예정 빼버리고 계약을 빼버리고 뭐 수수료 반환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문장 엄청 길어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시험 시행일 옛날에 요건 이제 60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건 빼버렸고 2월 아니고 언제까지라고 90일 전. 자, 뒤에 거는 두 번째 거는 확정 공고는 90일 전에다가 동그라미를 거르셔야 됩니다. 요거 나눠서 정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험 공고 했는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내년도에 또 이제 궁금하시면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 또 알려줘야 되고 여기입니다. 주변에서 공인지구사 시험은 많이 관심 있어 하니까 라고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두 번째 박스 이제 수수료 반환 겁니다. 지금도 기회는 있다 그입니다. 이제는 반밖에 못 받아 교훈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차피 일어나 반등이니까 그냥 가셔야 됩니다. 자, 시험지라도 한번 가지고 오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시험장 한번 이제 상황도 자, 분위기도 한번 구경하고 오면은 내년에는 안 떨려요 여기입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계십니다. 아, 그 정도니까 정말 괜찮으니까요. 반받고 말래, 공단하고 반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한번 나이 그냥 자, 친구들도 이제 시험 잘 보나고 그냥 한번 옆에 뚫려뚫려 해도 괜찮습니다. 자, 분위기 정말 괜찮습니다. 한번 보고 오면은 그건 돈 주고도 못 봅니다. 나중에는. 자, 먼저 첫 번째 전부인지 한번 볼까요? 자, 아래 볼까요? 과오납 잘못 받았다. 그래서 3만 원 받은 거 5만 원 받았다 다 내줄게. 그러니까 잘못 받은 거를 다 내주겠다는 거지 다 통으로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 보지 말라는 거니까. 그리고 공단의 잘못으로 응시를 못했다. 우리 잘못으로 응시 못하면 안 좋은 게입니다.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접수 기간 내. 자, 이미 놓쳤는데 접수 기간 딱 열흘 있었습니다. 접수 기간 내에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솔싹방정을 떠났습니다. 그 뭐하러 저렇게 접수해갖고 철삭방정 떨고 접수를 하나 게임입니다. 공단도 아주 뚜껑 열렸을 건데 여기는 접수기간 내면은 얼마를 반환한다고요? 전부. 여기가 이제 전부입니다. 접수기간 내인데 여기다가 100분의 60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죽었니? 게임입니다. 실수 안 할 거고 게임입니다. 밥 먹듯이 하는데 그걸 실수하겠니? 고수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볼까요? 접수기간 내를 놓쳐버렸고요. 한 푼도 안 깎이는 전부 그걸 놓치고 네, 접수 마감일, 접수 마감일까지가 전부인데, 그 다음날로부터 7일인데, 다음번이면 두 번째구만, 그입니다. 그 좋은 기회 잃어버렸구만, 그입니다.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얼마를 반하는데요? 100분의 60. 근데 70도 있고 80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거의 반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주 저것들이 그냥 말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의 60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반등입니다. 자, 먼저 60을 또 경과했습니다. 계속 꿈을 거려봐라. 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시험생일 열흘 전까지 열심히 생각하다가 합니다. 그럼 10월 16일까지 됩니다. 열흘 전까지 취소를 하면은 자, 세 번째는 얼마 줍니까? 100분의
50, 50입니다. 또 30 이러면 안 됩니다. 공단 다 뒤집어 푸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50개입니다. 전부. 두 번째는 100분의 60, 50에 좀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분의 마지막이 50, 정말 열흘 전까지 열심히 생각하다가 취소를 하면 10월 돼갖고도 못 가겠네. 딱 열흘 전까지만 접수를 취소하면 그래도 반은 이제 아예 안 가면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시면 1차 면제, 뭐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한데 먼저 1차는 선택형, 우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2차는 무슨 형이 원칙이라고요? 논문형.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는 논문형. 정말 이 바닥에 계속 있으면 이제 논문형도 만납니다. 백지 주고 쓰라고 게입니다. 쓰라고 게입니다. 자, 이러니까 정말 이 바닥을 하다 청산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딱 2년 정도 공고는 줄 건데 이제 논문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지더니 논문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공단이 좀 한가해 그러면 이제 논문형도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써봐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채점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써놓은 거 보면 금방 아니까 됩니다. 그래서 논문형, 정말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논문형,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합니다. 자, 예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걸 채점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2차까지도 선택형으로 우리가 예외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한꺼번에 다 2차까지 부담되잖아. 합격하라고 안 했다. 1차를 한 번 딱 면제 주겠다 합니다. 여러 번 아니요 합니다. 근데 언제라고요? 다음 해가 아니라 회가 맞습니다. 회. 다음 해. 시험이 없을 수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년제는 다음 해.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회. 자, 몇 년을 건너뛰어도 30 다음에는 31회. 그러니까 회. 회라고 해야 됩니다. 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저것도 이제 최근에 시도사가 자격증 얼마만에 교부하냐 저걸 2월 그래놓고 외틀역에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격증 시도지사가 다른 사람도 아마 안 되고 등록관청 그래도 안 되고 국장 그래도 안 되고 계입니다.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합격자 공고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 교부한다고요? 1월이 맞습니다. 하여튼 뭐 별로 무거를 다 안 내게입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문제가 이게 전부가 맞을까요? 정말 100분의 60이 맞을까요? 100분의 50이 맞을까요?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접수기간 내 그랬습니다. 접수기간 내 접수하자마자 딱 열을 줄 건데 접수기간 내에 취소를 하면 응시수수료 전부가 맞을까요? 100분의 60이 맞을까요? 100분의 50이 맞을까요? 얼마를 반한다고요? 전부. 요거 전부입니다. 접수기 안 되니까 다음. 그래야 이제 100분의 60이고 열흘 전까지. 그래야 이제 100분의 50이고 꼭 세 군데는 꼭 정리해놔야 되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정책심의원에 거기다 이제 별표 세 개는 꼭 해놓으시고 특히 이제 재촉기피, 회피 이런 것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배우자. 아니면 또 옆에 이제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빼줘 이런 게 이제 뭐냐 그입니다. 막 바꿔놓을 거니까 나 먼저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위원회 정책이 맨날 있냐라고 해서 줄 수 있다 아니면 둔다 가로 보실까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책 심의원은 국토교통부 우리 뭐 세종시 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입니다. 뭐 정원 바로 오른쪽에 거기 국토교통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막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가 맞습니다. 저기 협회 가면 둔다 그랬는데 거기는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고 여기는 둘 수 있다가 맞습니다. 둘 수 있다. 자, 필요하면 두고 지금은 없고 계십니다. 둘 수 있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구성을 보실까요? 유언자 한 명을 여기 이제 포함일까요? 제일까요? 포함이 맞습니다. 여기 뭐 심하게 내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것들이 맨날 그냥 포함인가 제외인가 이런 거 갖고도 시험 문제를 뒤통수를 맞춥니다. 다 포함을 해서 뭐 제외하는 게나 포함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7명에서 11명이 맞을까요? 19명일까요? 그죠? 7명에서 11명 앞에 게 맞았습니다. 앞에 거. 뭐 옛날에는 5명, 7명도 있었는데 지금은 7명에서 11명. 행운의 숫자부터 출발하고 11명.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9명은 협회가야 나오고 거기 위원회하고 자꾸 헷갈립니다.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위원회가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저기 이제 주택이나 상가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시험 문제 가면 거의 아예 안 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위원장. 자, 위원장은 여기 이제 정책심의원인데 호선일까요? 아니면 고위공무원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일까요? 옆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일까요? 차관.
근데 장관도 옛날에 된 적이 있었고 고위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호서는 협회 가야 나오고 입니다. 자꾸 유사품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관은 바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 이제 위원장은 차관인데 그리고 장관 임명하지 않는데 위원은 저 7명 만들 때는 국장이 등장합니다. 그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심하게는 안 내봤다. 그리고 자, 첫 번째 볼까요? 4급 이상의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정교수 말고 부교수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우리 밖으로 것들 변호사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는 없습니다. 공인회계사까지는 있고. 근데 협회 가면 공인중개사가 있긴 했습니다. 거기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봐. 그리고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누가 임명할까요? 위원장 그러면 안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건 아주 심하게 안 내봤는데 위원장은 차관이니까 차관 말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빠져 그러면 저 장관이 해촉한다고 했습니다. 회피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차관 그래도 안 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임기는 몇 년이냐고 자꾸 물어보고요. 2년 욕하지 마시고 해서 2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연임인지 뭔지는 아예 문장 자체도 없는 거 보니까 천년만년 해먹었네 입니다. 뭐 있지도 않으니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회는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주의 보실까요? 자꾸 차이점을 자꾸 물어봅니다. 협회의 운영위원하고 좀 다르게 부위원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간사는 있는데 서기는 또 있다 없다? 없다. 좀 없습니다. 없다. 이거는 2박 3일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리 다 쥐고 뽑아도 생각이 안 나니까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가신다. 숫자가 적어서 없나 봐. 없다. 없다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말 응? 그렇죠. 간사는 있죠. 간사는 있습니다. 간사는 뭐 간사라고 해서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서기가 없습니다. 협회가 뭐 간사 서기 둘 다 있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이미 뭐 28회 때 정도에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고 27회 때 그입니다. 먼저 자 위원하고 그다음에 자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자 관련된 사람이 배우자래요. 서 배우자요. 남편 사건은 부인이 다루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 7명 안에 남편이 있어. 근데 대상자가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통속 저것들이 다 해먹었다. 또 그리고 옆에 또 부인이면은 옆에 사람도 손 안 들고 싶어도 막 손 들고 싶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 빠져라. 법에서 빠져라. 그리고 친족. 그 다음에 약간씩 좀 친분도가 좀 떨어집니다. 증언. 그 사람을 잘하니까 증언했을 겁니다. 그리고 재료는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잘해주니까 변호사 등 같은 사람한테 유임계약 체결해서 맡길 거고 더급 등으로 대리, 대리인 이렇게 딱 4명 있을 건데 한다 위원관 그리고 심판을 받을 사람 해당되는 당사자가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에서 어쩐다고요? 제척일까요? 기필까요? 제척. 제척이 맞습니다. 배제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너 빠져. 이건 법에서 빼는 거지 누가 신청하는 거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제척. 근데 옆에 볼까요? 올해 이제 심판을 받을 사람이 저 공정하지 못할 위원이 있다고 공정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 위원을 신청해서 빼주세요. 자 이러면 뭐라고요? 요거는 기피, 고공 기피입니다. 요 제척 기피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회피는 제척 사유 여기다 기피 그러면 안 됩니다. 제척 사유 알을 해당되면은 스스로 맞아야 되겠죠. 너 미안한지 네가 알잖아 그입니다. 제척 사유 해당되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근데 안 빠져. 안 빠지면 장관이 뭐 할 수 있다. 장관이 뽑았으니까 저거 아주 즐기네 그럴 겁니다. 해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되는 사람 빼버릴 거예요. 그래야 정책 심의가 공정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의상은 28일 때 이미 나왔었고요. 심의상 아닌 것은 뭐 협회 인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협회 인가는 국장한테 신청하는 거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게 아니요.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 중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도 누가 정한다고요? 누가 시험 볼 거요? 절대평가요? 상대평가요? 이런 걸 정하는 사람이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겁니다. 자격취득 우리 같이 시험 보는 사람 좋으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개업하는 사람들 좋으라고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그러니까 우리 재정 목적에서 요 하나만 나왔지 뭐 전문성이 어쩌고 국민 경제가 어쩌고 이런 것들은 심의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업 잘 되라라는 중개업의 육성. 세 번째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깍지나 말아라. 2001년도 중개보수를 아직까지도 20년 가깝게 계속 써먹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매도 매수인 좋아라. 정말 누구도 안 섭섭합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 좋아라. 1번. 중개업하는 사람들 좋아라. 2번, 3번. 그리고 매도 매수인 좋아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막 보험 가입하게 하고.
안 그러면 등록취소 가할 거고 보증설정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때리고 설명 안 하면 과태료 때리고 각종 제재를 막 때리잖아요. 이제 배워보니까. 자 그럼 이제 거기 주의 보시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보수 변경을 결정하면 시도자는 따라야 한다 해놓고 다음 중에서 왜 틀렸게 이 문제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십니다. 27회 때. 그러면 거기서 다 따르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딱 따릅니다. 시도사가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은 1번, 2번, 3번, 4번 그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뭐래요? 1번. 1번입니다. 자격 취득입니다. 누가 시험 문제인데 누가 자격증을 줘?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심의원회가 결정을 하면은 시도지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라고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이제 막 중경 육성이라고 하려나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라고 하려나 그런 것들은 안 따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거기 이제 사항에다가 1번 1번이라고 동그라미 좀 잘 써놓으시고 자격취득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할 게 아닌 거 볼까요? 정말 이런 것들 안 심의할 것 자체가 아니에요. 뭐 시험 공고가 됐건 전문성 제고하고 공인경제 이바지 이런 것들은 아예 심의상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합격자 결정이 됐건 행정처분이 됐건 협회 육성 뭐 협회 인가 이런 것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다. 육성도 중개업이지 뭐 협회 이름은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등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별표 3개.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등록 기준 보실까요?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실무 교육도 등록 기준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그냥 법전에는 그런 문장이 없는데 그렇게 내놓으니까요 제가 또 뭐래 해갖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사무소 요 사무소 확보하는 것도 실무 교육 맞고 계입니다. 근데 보증 설정도 등록 기준이냐고 이제 막 이럴 겁니다. 보증 설정도 아니요. 보증 설정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도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등록 기준은 요건 갖춰라. 그래야 효과를 주지 하면서 민법 배웠잖아. 그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라. 그러니까 변호사 안 된다고 지금 몇 번씩 변호사가 중개업 해보려고 발악하다가 안 돼. 해갖고 지금 계속 거절 당했다는 겁니다. 제발 좀 채통 좀 지켜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위헌 판결.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자, 승소했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도 좀 긴장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강남의 트러스트 부동산. 경우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무교육, 뭐 여기다 뭐 거래사고 예방교육,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받았을 것,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이미 했었다는 겁니다. 이제 연수교육 이럴 겁니다. 왜 역부터 먼저 하냐? 실무교육 먼저 받아라. 빡센 교육입니다. 누가 실시한다? 얼마 이내 받아라. 괜히 받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1년 이내. 등록신청 때, 분사무소 신고 때, 그리고 사무소를 어쩌라고요? 확보하라고. 그 사무소 갖고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근생 얻어라. 지금 일종이 좀 안 가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들 중학교 2학년 합격하면 뭐하냐고 지금 학교 다니고 있구만 결교사회 해당 해외에서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결교사회는 없으라. 요게 이제 등록기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법인은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볼까요. 자 등록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자 등록신청할 때 우리 신여사가 시험 보러 입시를 하셨대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신여사 입실계입니다. 또 괜히 또 김여사 하시면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자, 신이 신청서고 여가 여권형이고 그리고 사가 사무소드냐 사무소 확보서류 외국인만 입증서류 실은 실무교육 수료 확인이죠. 나중에 이제 괜히 또 등록 신청할 때 선생님 서류가 뭐예요? 꼭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꼭 계십니다. 아주 옥상 끌고 가고 싶은데 이제 없어갖고 끌고 못 가는데 요게 바로 신여사 입실이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아래 이제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는 할 수 있다. 하얀 당하라 할 수 있다. 저 뒤에 또 나오긴 한데 할 수 있다. 거기다 써놓으실까요? 하라고는 안 했어.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 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구청 찾아가세요. 그리고 자치구 비자치구 따지지 말고 시가 바쁘니까 비자치구로 가세요.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우리 공법에서 대도시 그러잖아요.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청주, 춘향이 살고 있는 전주 이런 데도 인구 50만은 넘어갑니다. 우리 세종시보다 더 많을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몇 년 얼마 이내에 그리고 뭘로 통보가 올까요? 가로에 정말 요건 자주 냈었습니다. 자꾸 여기다 열을 건데 얼마 이내에 통보? 저 7일. 저 서식에 보면 7일 처리기간 7일 이렇게 됐습니다. 일주일 기다려봐 심사 들어가니까 입니다. 그리고 뭘로 통보를 할까요? 뭘로? 뭐 확실하게 서면 구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두가 되면 운동화도 껴달라고 해서 난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만 된다.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증 설정 보실까요? 정말 등록 신청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보증 설정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그리고 뭐를 하라고요? 보증 설정해야. 그래야 이제 뭐를 받습니까? 인장 등록 아닙니다. 고용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등록증.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 주기 전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라 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사고를 쳐놓고 배만 들이대니까 보증 설정 안 되면 등록증 주지 말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하여야 한다. 그 업무 개시 전 곧박스라는 하여야 한다. 보증 설정도 하여야 한다. 인장 등록도 하여야 한다. 고용신고도 하여야 한다. 안 하면 등록 취소에 보증 설정은, 그리고 인장 등록 고용신고는 업무 정지 때릴 거예요. 그걸 뒤에 제재가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했지만요, 그 무등록 박스를 잘 보실까요? 그리고 7일 이내 통지 오기 전에, 통지 오기 전에 다 갖췄어도 통지 오기 전에 중개업하면 뭐 한다고? 무등록, 정말 무등록 맞잖아요. 통지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무등록은 아닌데 라고 해서 통지 받기 전에 꼼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계약서 쓰다가 나중에 3년 이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개 한 번도 못 해보고 바로 교도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가로 1번에 등록기준 보실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등록기준은 어디가 있냐고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사무소 얻었니? 교육받았니?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 있냐고,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법이 없고요. 그렇죠?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근데 지정 기준은 또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명 모았니, 그 다음에 기사 뒀니, 이런 줄 알 거니까 설비 늘어터지면 속 터져. 그런 쪽은 국장이 또 지정권자니까 거기는 또 시행 규칙에 나온다는 겁니다. 좀 달라. 이러니까 가끔씩 시험지 냈을 때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은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지정기준, 이렇게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하고 아까 보셨던 네 개는 정말 공통적이고요. 근데 거기 아래 이제 주의 보실까요? 실무교육 이수를 해야 된다. 저 끝에 보니까 그러면 언제, 그리고 누가 실시해,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받으면 등록신청 안 되고 근무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먼저 등록신청을 전 얼마 이내래요? 1년. 사무소였는데 6개월은 금방 가버립니다. 13만 원 내놓고 또 받으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고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누가 실시한다고요? 국장은 나란 일 때문에 바빠. 누구? 시? 도지사. 또 등록관청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시 도지사가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이 실무교육도 실시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법인의 요 등록기준, 여기다 이제 세 가지에다가 별표 세 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돈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어. 그리고 숫자 맞춰.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먼저 자본금 얼마인가요? 보증설정금액 2억이나 1억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얼마? 5천만 원. 그리고 이상이니까 5천만 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5천만 원 안 된다가 아니라 돼요. 딱 5천만 원 턱걸이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 뭐라고요? 회사. 그것도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그럼 유한업자 한 명 안 되니? 그럴 겁니다. 회사 종류가 다섯 개 있더만, 다섯 개 종류는 아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여러 개 있대, 골라먹는 재미 있대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인데 그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포함한다 제외다, 이거 뭐 별표 세 개 갑니다. 여기는 포함해라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수를 안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도 안 받고 직업 속에 숟가락 두 개밖에 없어갖고 받을 게 없어 게입니다. 여기는 제외. 너는 하지 말어 게입니다. 넌 돈 안 받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절대 뭐 무슨 일 하는지 찾아보시면 아예 안 되고요. 세월 없어요. 그거 들어가면 이제 공법 다른 놈이 나갑니다. 이러니까 제외. 제외입니다. 그리고 법 14조가 중교파고 이제 좀 이따 바로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바로 겸업 몇 개? 7개, 6개입니다. 6개까지 해서 이제 14조만, 그러니까 가로처럼 중개업만을 6개 뭐 빼버렸다고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할 거. 그럼 6개도 못하냐고입니다. 이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겸업을 빼버렸습니다. 14조에는 겸업 6개도 있어. 그래서 여기는 X 하셔야 됩니다. 겸업 생각 못 해놓고 또 맞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X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모 보니까요. 대표자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이거 다 안 해봤고요. 대표자 제외.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주사니까 너는 빼고, 그리고 대표자 말고 이제 임원하고 사원의 과반수가 맞아요. 2분의 1 맞아요. 3분의 1이 맞아요. 3분의 1. 과반수는 여기 있었습니다. 반수 이상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라고요?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69로 계산도 해봤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이제 특수한 법인 이제 문제 뭘까요? 문제 요거 딱 특수한 법인 딱 요것만입니다. 등록 기준 적용해 안 해? 법은 적용돼 안 돼? 요것만 알면 되지. 내용은 아예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농협도 아니고 그입니다. 먼저 1번 특수한 법인도 등록 기준은 일부 적용되며 그럼 자본금 5천만 원 대표 자보고 자격증 이런 얘기 하나 교육 받아라 그런 얘기 하나 그입니다. 일부라도 적용되며 아니면 전혀 적용되지 않은지 그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적용되지 않아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입니다. 자, 먼저, 등록 기준은 적용되어 안 돼요? 전혀 적용하지 않아요. 전혀 그입니다. 전혀. 한 개도 적용하지 않아. 그런데 대신에 법은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법 적용? 되죠. 법을 적용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도 법 적용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교도소 가지, 그입니다. 그래, 등록할 필요가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타가 많습니다. 딱 용장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건 문장도 안 나와 합니다. 농협만 나중에 이제 보증 설정금액 1,000만 원 하면서 그것만 가끔씩 나올 때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에 볼까요? 자본금 2억 이상의 자본금 2억, 2억은 딴 데서 나올 건데 그입니다. 회사는 돈 없으면 설립도 못합니다. 저거 등기소 갈 때 자본금 구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발 때 보증 설정 2억 1억 말고 그입니다. 상법상 회사 자, 금액만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협동자 또 가로를 보실까요? 사회적 협동자를 또 포함을 안 돼. 포함한다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2억 없으면 아예 회사 설립 못하겠네. 아니고 얼마라고요? 5천. 5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도 이상이요. 사회적 협동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아마 저 가로도 꼭 앞에 이제 5천만 원까지도 아예 맞춰놓고 안심시켜놓고 가로에다가 포함한다. 그래놓고 왜 틀렸게? 소속에서는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중개법인의 임원 그리고 대표자를 여기다가 포함한 데는 사후는 2분의 1 이상이 됩니다.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할 것을 요구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먼저 가로도 맞아야 틀려요.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 제외. 뭐 대표자 포함한다 이것도 이미 내봤습니다. 그리고 사원은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다? 3분의 1, 3분의 1, 369 그걸 썼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 여론까지 딱 보실 건데 등록신청 아까 구비서류가 신여사 입시 신청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요식행위다 합니다. 그 신청서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자문서로 안 됩니다. 가야 돼. 그 다음에 여권형 사진 이제 반명합판 사진이 아니다. 사진 뭐냐고 꼭 물어볼 겁니다. 다시 딱 이제 개정해놓고 안 틀리고 나오긴 났습니다. 반명합판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외국 갈 일도 없지만 여권형 사진은 좀 찍어야 돼. 3.5, 4.5 그 다음에 4 사무소 확보 서류 그리고 외국인만 입증 서류 결코 사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조회가 안 되니까 그리고 시 교육은 받았니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가지고 와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반명합판 사진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자격증 교부로 확인할 거고요. 반명합판 사진은 이제 적다고 이제 안 받아줍니다. 옆에 제출 X. 자, 그것만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뭐 결과사유하고, 그 다음 뒤에 겸업 바로 넘어갑니다. 아주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자, 벌써 좀 이제, 자, 시험 문제가 한 네 개 정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배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잘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해 보겠습니다.